14번째 입술 지그시 깨물기 스킬. 이것은 업무 중일 때 쓰면 좋은 스킬입니다. 먼저 미간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세요. 이것은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에 빠진 날 좀 봐 임마 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숨을 들은 남자가 쳐다보면 윗니로 아랫입술의 측면을 지그시 깨물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여자의 입술을 대신 깨물어주고 싶은 강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남자의 눈에는 입술을 깨물며 업무에 열중한 여자의 모습이 샤론스톤보다 섹시하고 김태희보다 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입술 측면이 아닌 중앙을 앙 다물면 누군가를 겁주려는 표정으로 보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15번째 무릎 꿇고 앉아서 경청하기 스킬. 이것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갔을 때 쓰면 좋은 스킬입니다. 먼저 남자를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바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앉은 자리에 맞은편에 서서 양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후 양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주며 천천히 앉으세요. 그리고 양손을 쭉 펴고 두 무릎 위에 섣부니 올려두면 끝입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앉아 남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면 어느새 남자 눈에서는 하트 광선이 나올 겁니다. 남자 눈에는 가지런히 무릎 꿇고 앉은 여자가 아빠 다리를 하거나 한쪽 다리를 올리고 앉는 여자보다 천배, 만배 예뻐 보이기 때문이죠. 16번째 팔꿈치 잡기 스킬. 먼저 회식이 끝나고 자리를 뜰 때 은근슬쩍 남자 주변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는 신발을 신는 척하다 비틀거리며 남자의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잡으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팔꿈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며 흑심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자기 팔꿈치에 100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여자에게 팔꿈치가 아닌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이유 전매 특허인 아이쿠를 외치며 깽깽이로 펄짝펄짝 뛰기까지 한다면 귀여움은 배가 됩니다. 17번째 손수건 스킬. 이것은 남자가 뭔가를 손이나 옷에 흘렸을 때 쓰면 좋은 스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가 손이나 옷에 뭔가 흘리면 즉각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면 완성이죠.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간접 스킨십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손수건을 챙기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야 손수건을 깨끗이 빨아서 준다는 명목으로 여자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남자는 티슈를 꺼내서 닦아주는 여자보다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는 여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답니다. 항상 손수건을 휴대하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 툭툭 찍어 닦기, 음료 마시고 손수건으로 입술 톡톡 찍어 닦기 등등을 시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손수건에 꼬질꼬질 때가 타 있으면 있던 남자도 도망가니 꼭 깨끗한 걸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18번째 호감 가는 대화하기 스킬. 이것은 남자와 얘기를 나눌 때 쓰면 좋은 스킬입니다. 먼저 남자가 앉은 자리에서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의자를 테이블에 붙여 앉은 후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동시에 눈은 항상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싱긋 웃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오직 여자밖에 보이지 않으며 여자의 눈동자에서 헤엄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겁니다. 여자가 자기 앞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눈을 마주치면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구나 싶어 평소보다 몇 배 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뒤로 기대앉으면 너한테 관심 없거든 지뢰!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몸을 테이블의 절반 이상 과도하게 기울이는 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 오버하지 않도록 하세요. 또 눈을 바라보기 민망하다면 남자의 미간이나 코끝을 바라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미간을 보고 있는데도 남자는 여자의 시선이 자신의 눈을 향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팁! 남녀가 떨어져 있는 정도는 친구 사이는 1.2m, 연인 사이는 45cm가 적당한 거리입니다. 만약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가는 단계라면 과감하게 45cm로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세요.